방금 진행하고 나온 동경영 선거무용 소송 경과를 간단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개요는 우리 유승진 변호사께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고요.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유승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재판은 2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데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 앞 재판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 재판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예?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예? 예, 이해가 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일은 여기 끝이다. 이렇게 민유숙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민유숙. 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네, 그 본인의 배우자가 문병호 씨잖아요. 문병호 씨도 재검표를 했습니다. 네, 문병호 씨도 한 재검표를 자 정당이 제기한 거니까 정당이 제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난 대법관이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 검토 10년이든 20년이든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재판을 이렇게 마치겠다. 네, 재판의 진행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거 재판 진행하면 시작하면서 조영일 대표께서 그동안 선거 소송이 지연된 것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에 대해서 고 변호사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바로 이 대법원인데 만약에 이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헌법에서는 판사의 신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 좁게는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맡은 개개인 판사의 의지로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는 것인데 오늘 민유숙 대법관은 이 내용을 1년 반이나 넘게 검토해놓고 과연 정당이 제기한 소송이 일반 개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와. 대법관 법조인 생활을 몇 년 했는데 1년 반 동안 검토를 했는데 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타깝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이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되면 작년 10월 15일에 이미 1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9월이 됐는데 1년 6개월이 됐는데 넘었는데 지금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요. 법 공부는 어디 가서 한가요? 법조인의 자격은 어디 가서 주워왔나요? 대법관 판사의 자질이 이러니까 저희는 6개월 전에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판을 안 한다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개의 행위를 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직무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은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직무유기로.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김명수가 아니라 김선수라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김명수라는 바지를 안쳐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질까봐 그걸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혁명당이나 이 부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이러한 작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투표, 미래투표 질문 재판을 못 한다고 한다면 잠깐 국민혁명당의 소송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비례대표를 냈기 때문에 전체 선거구의 비례를 다 까야 됩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늦게 전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신청한 모든 증거 다 채택하고 증거 보전한 이후에 의문이나 국민들이 여태까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낱낱이 검찰 거쳐서 밝힌 후에 완벽한 재검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단하기가 어렵다. 재판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죠.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이 되냐. 당장 돌아와라. 그러나 그냥 제 멋대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런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들은 원래 저희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절차 진행, 재검표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증을 할지에 대해서 문수정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문수정 변호사께서 어떻게 재검표 절차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이렇게 선거 소송이 오래 진행되면 될수록 약간 이게 정말 부정선거가 맞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제하지 마세요. 시민들 통제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우리가 잘못적으로 대법원 통제하세요. 대법원. 기자회견입니다. 시민들 통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찰관도 우린 국가라서 할 거예요. 저희들은 통제하는 경찰에 통제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 겁니다. 뭘 바라만 하고 있어. 원래 항상 이렇게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들의 욕을 묵살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불러놓고 그냥 너희들이 왔으니 됐다고 가버리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병호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했는데 자기 남편 거는 재검표를 부탁했는데 왜 비례대표는 안 하는지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구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했고 특히나 그 중에는 전라도도 있습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 기독자유통일당이 한 개도 표가 안 나온 곳이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재검표를 하기 시작하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제일 가장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생중계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생중계. 그런데 국민에 대한 생중계라면 PPT 그것이 띄워질까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PPT조차 그냥 본인들이 물어봤어요. 먼저 PPT를 할 것이냐. 그래서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들이 PPT를 시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이나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작은 걸 갖다가 침투 통제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정보가 제한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가장 오해를 부식시키기 좋은 방법은 전부 공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하고 생중계를 하면 아무도 의심을 하지도 않고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이 스스로 부정선거인가 자인하는 것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비례투표 증거 무효 소송을 할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비례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지 방법도 없는데 그 투표 그런 거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자들은 비례투표 용지를 열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밀어붙여서 반드시 선거 부정을 밝혀내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로 법관이 재판을 안 하면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정한 거 아닌가? 인정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지위에서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지만 이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들이 끝까지 책임지게 몰아붙여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서는 그러한 현실이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21대 총선 적어도 비례투표는 선거 무효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 기자회견문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동호회 매서장 앞에서 보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오늘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와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광화문 동호회 매서장 앞에 기자회견장에 오시면 그 기자회견 자료와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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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